구속요건론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범죄의 3요건 중에 하나인 제1요건, 구속요건 해당성을 공부하는데,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구속요건이 뭐냐, 이게 이제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2장에서 구속요건론을 공부합니다. 구속요건이란 무엇일까? 이것 자체가 뭐 정확한 의의를 묻는 출제는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항상 접근할 때 국어적으로 구속요건, 뭐 좀 살을 더 붙이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구속요건도 깊이 들어가면 여러 유형이 있어요. 뭐 불법 구속요건, 총체적 불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공부하고자 하는 구속요건은 불법 구속요건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을 구성하는 요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이게 이제 가장 우리 그 다운 쉬운 용어고, 이걸 조금 이제 형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학자들은요,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를 바로 구속, 일반적 추상적으로 바로 법에 규정해 놓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형법상 금지된 행위가 무엇이고 요구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률에 기술에 놓은 것을 우리는 구속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법상 타인의 재물은 절취하지 말라고 바로 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를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야? 한마디로 형법상 금지된 행위, 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일반적 수상적으로 법조문상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로 기술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별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속요건의 해당성은 어떤 행위가 구속요건에 대한 성질이고, 그 밑에 구속요건의 충족이란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면요,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구속요건이 충족된다는 말을 가끔 써요. 구속요건이 충족된다는 말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충족된다는 말은 무엇이 된다는 거야? 딱 두 자로. 그렇지, 기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무슨 범죄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 쓰는 대신 구속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니까 기수가 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구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 봐봐, 사람을 살해한 자가 돼. 그러고도 있잖아. 그러면 객체 사람이야 돼. 개를 살해했어. 살인죄 기소가 돼, 안 돼? 안 돼. 자, 행위기자 사람이야. 그런데 안 죽었어. 살해하지 못했어. 그러면 기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사람을 살해한 자가 형법상 살인죄 구속요건인데, 이 요소, 사람, 살해, 이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기소가 돼. 그래서 아까 은하님이 말한 것처럼 구속요이 충족된다, 이 말은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구속요건이 충족된다, 그게 최근에 기출로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 말은 아, 기수가 된다,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교재 2번 구속요이 충족. 자, 구체적 개개의 행위가 구속요건이 내포되어 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말하며, 봐봐, 구속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가 돼. 그래서 구속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구속요건과 위법성의 관계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속요건론의 구속요건과 나중에 공부하게 될 위법성론의 이 위법성과 관계인데, 이미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알고 있어요.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 OX. X죠. 그 말은 틀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추정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속요건과 입법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바로 우리 통솔팔 입장은 인식근거설이야. 자, 학설성으로. 자, 인식근거설은 뭔 말이냐면 구속요건은 입법성의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거야.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입법하다는 행위를 인식하는 근거가 돼. 이걸 우리가 인식근거설이야.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요건을 당하면 입법하다고 추정한다는 거야. 추정, 간주한다가 아니야. 간주한다 내지 본다는 이건 바로 인식근거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존재근거설이라 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 바로 인식근거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속요건을 당하면 입법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구속요건은 입법성의 인식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바로 이제 독일의 법학자 에메 마이어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 쉽게 연기와 불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자, 연기가 지금 구속요건이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 불났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연기가 피어온다고 해서 언제나 불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건 뭐 고기 구워 먹으려고 뭐 연기를 피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연기가 피어오르면 불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 이런 관계가 인식근거설인데 우리는 이미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알고 해. 알고. 그런데 이건 이 인식근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학설로서 소극적 구속요건 편의론 이거 뒤에 보십시오. 우리 박스 보면 두 번째 인식근거설은 이게 이제 우리 통솔적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속요건은 입법성의 인식근거다. 즉 구속요건은 입법성을 징표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요건과 입법성의 관계. 그 중에서 가면 입법하다고 추정이 된다. 그러나 그 추정을 깨뜨린 사유, 입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비록 구속요건 적용이라도 입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극적 구속요건 표준은 이게 중요해. 그런데 참고로 말하면 이건 그러니까 독일법을 개수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덩치는 큽니다. 독일 사람들이 덩치가 크죠. 여자도 막 남자 같아. 남자 체육인 것 같이 막 그래. 그런데 체구와 달리 덩치와 달리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세밀해. 꼼꼼히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 뭐 좋은 말로 말하면 뭐 구체적이고 세밀하지만 나쁜 말은 쫀쫀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학기술 현미경 같은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발전했어? 독일이야. 그러니까 독일이 광학기술 발전했으니까 독일 사람들은 아주 세밀한 걸 살펴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학설 같은 것도 독일 보면 솔직히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 그걸 쪼개가지고 나는 이 설이다 아니야 이건 이게 맞아 막 이렇게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 구속표의론도 독일에서 등장한 이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 극히 소수의 견해야. 참고로 우리 형법학자들은 소극적으로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시험에서는요 가끔 나온다니까. 특히 이게 나중에 보면 위전차 공부할 때 소극적 구속요건 표준론에 의하면 무슨 죄가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공부 안 합니다. 기본 강의는 이건 기본 강의 수준을 벗어나.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설 공부 때 따로 하고 이건 지금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봐야 됩니다. 왜? 이걸 몰라버리면 나중에 위전차를 공부할 때 뭔 말인지 모르면서 막 애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다. 자, 넘어갑니다. 71페이지 타이틀 3 구속요건 요소의 유형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 앞번에 재형법정지 공부하면서 243조 음화 반포죄에서의 음란한 문서 도화의 음란의 표현은 명확소원칙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 판결을 보면 그 판결 요지를 보면 음란의 표현은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구속요건 요소를 나누면 봐봐 지금 우리가 나누고 구속요건 요소가 있는데 이걸 나누면 기술적 구속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속 나눌 수 있는데 요즘 이걸 이제 그렇게
교수들이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판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요즘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자 기억부터 한 미음 적어놓고 다음 중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인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중 뭐 이른바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속 아닌 거 이런 이론적 문제가 왕왕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 박스 있죠 박스 이 박스를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왜?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판례 중심의 이제 출제로 바뀌면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은 뭐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음란은 규범적 구성 요건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중요한 것은 음란이 명확소원칙에 위반이 아니란 게 중요하죠. 물론 아니란 게 중요해. 그렇지만 읽어볼 때, 판결 읽어볼 때 규범적 구수가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규범적 구성소가 뭔 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도 안 해.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이건 좀 알아두자고. 또 뭐 시험에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 기술적인 이 기술은요, 테크닉의 기술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뭔 것을 기술하시오. 기술하다 말은 뭐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쓸기잖아. 쓰라는 거야. 서술하다 이 말에서 기술하시오. 쓰라는 거야. 기술. 그러니까 기술은 쓴다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상 구속요건 요소는 다 법조문에 지금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잖아. 그런데 한마디로 기술도 있다니까. 기술도 있어.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기술도 있잖아. 그런데 그 법조문에 기술된 구속요건만으로도 우리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이걸 기술적 구속요건 요소. 봐봐. 그러나 살인죄를 보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어. 이거 구속요건 보고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어려워 여기서? 뭘 왜 확정할 수 없어? 사람이 뭔지를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인지 아닌지 어려운 게 있어? 원숭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래? 아니죠. 살인죄는 법전만 먹어도 우리가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뭐 확정할 수 뭔 말인지 안 우리 말로 말하면 뭔 말인지 안다는 거야.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거, 사람 뭔 말인지 알잖아. 사람 살해하는 거 뭐 알잖아.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술적 구속요건 요소야. 법조문에 기술된 것만으로도 우리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유식한 말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우리말로 뭔 말인지 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와 반대 개념이 기술적의 반대가 규범적이야. 늘 명심할 거. 나중에 규범적이란 말이 이따금씩 나와. 나중에 보면 그 학설로도 책임론에 기대가서 보면 규범적 책임론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점유의 개념 요소에서 규범적 요소 말 규범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항상 명심할 거 규범적이란 말은 가치 판단을 요한다는 거야. 규범적이 나오면 가치 판단을 요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법조문에 기술된 구속요건만 갖고는 우리 일반 국민이 그 의미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법관의 가치 판단에 의하여 그 의미를 확정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규범적 구속요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말은 그렇게 가치 판단을 요한다는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속요건 봐갖고 그 의미가 딱 떨어지지 않고 좀 바로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야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좀 애매한 거야. 이것들이 다 규범적 구성 요소. 아까 음란한 문서라고 했잖아. 음란에 해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 어려워. 법조문은 나왔는데 딸랑 딱 한 줄 음란한 문서 판매만 쳐버려. 그럼 음란인가 뭐가 음란이고 아닌가를 우리가 일반 국민이 법조 보고 확정할 수 있어? 자 강제추행 즉 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돼 있어.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 애매한 개념이 뭐야?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 뭐? 추행이죠. 추행이
뭐가 추행인지를 법 좀 봐가지고 추행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론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추행 그러면 여자의 뭐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분 음부를 만진다든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가슴을 만지는 건 여러분이 아마 추행이라 할 거야. 그러면 뺨을 어루만진다, 깃볼을 쓰다듬어준다,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어깨축지를 주무른다, 이건 추행이 아니야. 이런 게 어렵다고. 이게 8회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추행인가? 신체의 중요 부위가 아닌 경우를 접촉하는 것도 추행인가? 이런 건 강제추행죄의 구속요건만 봐갖고는 확정할 수 없다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 명예훼손죄의 명예, 업무방해죄의 업무, 이런 용어들, 이런 걸 뭐라 한다고? 규범적 구속요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바로 기술적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고, 바로 우리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이제 다시 나누면 법률적 평가를 위한 것과 사회적 경제 평가를 위한 것인데, 옛날에는 이것까지 나눠서 출제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른바 규범적 구속요건 요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것은 바로 2번이에요. 구속요건을 다시 나누면, 또 다른 각도로 나누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와 반대 뭐? 자, 항상 반대 개념이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속요건 요소인데 그것이 객관적 구속.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객관식도 주관식 시험, 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 학설도 주관설, 객관설인데, 객관적이란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은 이 의사,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건 너 생각이고, 이 말은 뭐야? 주관적 생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중시하는 것을 주관적. 반면에 외부적, 외부적, 객관적이다. 우리가 외부적인 거, 외부적,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이 아니라 외부적 현상을 중시하는 걸 뭐라 한다고? 객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속요건 요소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속이 있는데, 자, 행위라든지 결과와 같은 이른바 외부적, 외부적 현상을 바로 중시하는 구속요건 요소를 뭐라 한다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그러니까 행위자의 행위라든지 결과 같은 외부적, 외부적 측면, 외부적 측면을 고려한 구속요건 요소. 봐봐.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죄야. 행위 객체 사람, 그죠? 그리고 행위 태양 살인대. 이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정신세계니까 외부적 측면입니까? 외부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 수단,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야. 알겠죠? 객관적 구속요소.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 뭐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행위 객체, 타인의 재물, 절취, 행위 태양, 이것들은 다 외부적 측면, 외부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속요건에 놓은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즉 외부적 객관적 측면이 구속요건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 A쪽의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속 요소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두 번째 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 구속요건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속요건 나누는데 구별의 실익이 뭘까? 왜 이렇게 구속을 객관적 구속소와 주관적 구속 나눌까? 그 구별의 실익의 첫 번째가 바로 고의의 이식재상입니다. 즉 고의는 좀 이따 보겠지만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야. 즉 고의는 정의를 따지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인식해야 돼? 객관적 구속요소를 인식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 주관적 구속요소 뭐냐? 아,
아까 말한 행위자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의 측면을 구속 요건의 내용을 하는 것이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인데, 자, 여기에는 다시 나누면 일반적, 자, 이게 우리 교수들도 얘기 나왔어요. 직접.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7급 검찰직도 나왔고, 그래서 일반적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와 두 번째, 일반적의 반대, 특수한 주관적 구속 요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 항상 의심할 것, 뜻, 구속 요건 나눌 요소를 일반적, 주관적, 일반적이다. 이 말은 뭐 말하냐면, 모든 범죄에 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속 요소야. 그게 뭐다? 고의과실이야. 고의과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일반적, 그러니까 고의가 뭐 특수한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주관적 구속 아니잖아. 그죠? 아, 살인죄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폭행죄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범죄에 다 고의가 요구된다니까? 어떤 뭐 특수한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 주관적 구속은 고의과실입니다. 반면, 아니다. 특수한. 특수한 범죄에서만, 다 한글이 한글, 특수한 범죄에서만 요구되는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바로 특수한 주관적 요소고.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게 있어요. 예전에 목적범 공부했죠. 목적범은 법조문에 반드시 구속 요건상 뭐뭐달 목적으로가 적어져 있어. 그 뭐뭐달 목적이 바로 주관적 구속 요건. 왜? 목적은 외부적 측면입니까? 우리 내심적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뭐뭐달 목적인가? 이것도 주관적 구속 요건인데 이건 일반적이 아니야. 왜? 바로 목적은 무슨 범에서만? 목적범에서만 요구되는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죠. 목적범에서 목적. 그리고 강론 공부했을 때 제3범죄에서만 요구되는 주관적 구속 요소. 뭐죠? 제3범죄만 요구돼. 제3범죄만. 불법 영득 의사. 불법 영득 의사도 바로 불법 의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외부적 측면이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주관적 구속인데 다만 모든 범죄가 아니라 뭐 제3범죄에서만 특유한 구속 요소니까 이것도 특수한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용어 정리 항상 여러분이 동의어.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초과란 말을 써가지고 초과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뜻을 알아야 돼. 왜 학자들이 목적범의 목적이나 제3범죄의 불법 의사를 초과 주관적 구속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알겠어. 특수한이라고 쓴 말은 특수한 범위 요구되니까. 그런데 초과란 말을 왜 쓰냐. 여러분이 제3범죄 때 절도죄는 바로 구속 요건에 대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 두 개를 요합니다. 절도죄의 구속 요건에 대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가 필요해. 하나가 뭐고? 또 고의. 그렇지.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고의를 뛰어넘는 초과하는 또 하나의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 그게 뭐야? 불법 영세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 제3범죄 공부했었잖아 그때. 절도의 고의는 있으마 절도의 고의는 인정되나 불법 영득사가 없는 절도. 그걸 뭐라고 그래? 불법 영득사가 없는 절도. 그렇지. 그걸 사용절도라고 그래.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안 되는 이유가 절도죄의 고의가 없어서가 아니야. 고의는 있어 없어? 있죠. 절도의 고의는 있어. 다만 이 권리자를 영구히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 즉 불법 용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절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사용절도. 영득하게 한 절도가 아니라 사용하게 한 절도, 일시 사용을 위한 절도, 그게 사용절도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초과란 말이 나온 것은 바로 목적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범도 두 가지의 주관적 구속 요구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화유죄, 통화유죄가 목적범 아닙니까?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한 거니까 이때 위조, 통화를 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이게 뭐야? 고의.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별도로 또 뭐가 필요해? 행사할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고의를, 그러니까 초과란 말은 고의를 초과한다는 거야.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고의를 초과하는 또 하나의 주관적 구순. 그래서 초과 주관적 구순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넓게는 구속 요건에서도 구속 요건 위법성이 불법을 형성해. 그래서 이걸 초과 주관적 구속 요소를 다른 말로 뭐가 돼? 불법 요소. 그러니까 불법 요소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이 두 개가 구성시키니까 위법성과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지금 기출 문제로 자 이게 나왔다니까 7급 검찰직에 통화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구속 요건 요소이다. OX 통화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구속 요소이다. OX? X죠. 일반적이 아니라 초과 주관적 구속 요소. 다른 말로 특수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7급 검찰직에 나왔고 이게 우리 교수 출제니까 우리 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론적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판례만 막 달달래 외우다 보면 이런 걸 틀려버려. 이런 걸. 왜? 책에 있는데 강의도 들었는데 머릿속에 판례만 생각하니까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나는 열심히 떠드는데 여러분은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형법 총론만큼은 꼭 기본 강의를 두 번 이상 들어줘야 돼. 왜? 이제는 교수 출제가 이 여러분의 형사법의 변별력을 형법 총론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뭐 공부하신 분들 보시면 대개 보면 형사법에서 틀린 개수를 보면 많은 경우가 아마 과반수 이상이 무엇에서 형법 총론에서 틀린다니까. 그리고 형법 총론이 또 어렵게 느껴져. 왜? 기출에서 가장 벗어나는 솔직히 말하면 형법 강론과 수사 증거. 수사 증거는 가장 기출에 가까워요. 즉 기출 문제집만 잘 정리해두면 수사 증거는 거의 안 틀려. 형법에서도 강론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나오지만 좀 위험성 있는 게 판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신 판례 그리고 또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가끔씩 최신 판례는 아닌데도 우리가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판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법 강론은 조금 기출 문제집만 잘 정리한다고 해서 완벽성을 도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만으로 완벽성 도모는 수사 증거야. 그게 가장 가능성이 크고 다음에 형법 강론 가장 기출 문제집으로 이제 힘든 게 뭐라고? 형법 총론이에요. 왜? 형법 총론을 출제자들이 만들어낸다니까 문제를.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형법 총론을 거기서 형법 실력이 나와. 학생들이 거기서 실력이 나온다니까. 그냥 기출 문제집만 달달달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알겠지만 학생들이 대개 보면 이것도 뭐 학생 탓만은 아닌데 이게 흐름이라서 그래. 노랑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다고. 마치 기출문제집만 밟은 것처럼 뭐 일단 기본 강의 보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보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뭐 마무리 모의고사나 특강 보고 시험 보기 가끔 하는데 여기서 기출문제집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집만 갖고는 완전 커버가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 때 이 형법 총론의 실력이 좀 이해하는 실력이 좀 필요해.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책 2번의 2번 동그라미 제일 밑에 1페이지 이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72페이지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도 불법의 본질에 관한 이론으로 나름대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뭐 다른 시험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양념으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요 독자적으로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지문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불법의 본질이라는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설의 넘버 3. 학설의 넘버 1이 사실의 착오입니다. 넘버 2가 위전착이야. 넘버 3가 뭐냐? 어? 아니야. 올해 우리 일반 청시험도 학설한 문제가 났는데 이게 나왔어. 올해 2차 시험에. 그게 뭐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함경의 효과, 오염방위, 오염피난의 문제입니다. 오염방위, 오염피난. 이게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다니까. 하나 딱 하사 하나 나왔잖아. 그게 주로 사례용으로 잘 나와.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서는 불법의 본질에 관한 결과방가체와 행위방가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본 강의 때는 학설은 필요 없고 뜻을 좀 여러분에게 뜻을 알아야 돼. 뜻이. 뜻만 알면 돼.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불법의 본질에 관한 결과방가치론과 행위방가치론. 이게 어렵습니다. 영어가 어려운데. 자. 불법. 자, 사람을 살해했다 합시다. 갑이 사람을 살해했어. 자, 이게 이제 불법행위 아닙니까? 이 불법행위가, 이 불법행위의 본질. 즉, 불법의 본질. 사람을 살해한 게 왜 나쁘냐는 거야. 왜 나쁘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결과 반가치론과 행위 반가치론이야. 잘 들어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반 대신 없을 물을 써갖고 결과 무가치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학자들은 무가치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이 혹시 무가 나오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로 반가치를 써. 결과 반가치. 결과가 법질서, 법의 가치, 법의 가치에 반한다는 거야. 결과가 사람을 살해했어. 생명이란 법익이 침해가 됐죠. 이 법익 침해의 결과,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이 사망이란 결과가 나쁘다는 거야. 이게 결과 반가치론이야. 결과가 법의 가치에 반한다. 반한다. 알겠죠? 법의 가치에 반한다. 결과, 사망이란 결과가 나쁘다. 이게 결과방가치야. 결과방가치론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는 거야. 법익을 침해한 행위, 법익을 침해했거나 법익에 대한 위태화가 바로 불법의 본질이다. 이게 뭐라고? 바로 결과방가치론. 그러니까 법익을 중시해, 얘기는. 법익을 침해했거나 미수법, 법익에 대한 위험을 가져왔다. 그게 바로 불법의 본질이다. 이게 이른바 결과방가치론이야. 그러면 과연 불법은 결과방가치만으로 구성됐느냐? 여기 한 생각을 해봐. 자,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자,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유일하게 우리 책만 있는데 나온 게 있어. 뭐냐면은,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총을 쏴서 살해했어. 무슨 죄? 살인죄. 갑이 을을 폭행할 생각밖에 없었어. 주먹으로 안면을 강타했는데 뜻밖의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뇌진탕으로 사망했어. 무슨 죄? 과실이 아니지. 폭행, 체사죄. 이게 뭐야 이게? 결과적 가중법. 전혀 폭행할 생각도 없어.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운전해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사망했어. 무슨 죄? 과실치사죄죠.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자, 그렇죠. 갑의 행위와 패대 사망사의 인과관계가 있고 전부 다 법익침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 형법상 다 법정형이 처벌이 똑같은가? 똑같은가? 다르죠. 다르죠. 다르잖아. 이게 가장 세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방가치론에 의하면 왜 다 결과가 똑같은데, 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왜 처벌이 다르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말은 불법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불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게 가장 나쁘고, 불법이라면 나쁜 짓이라니까, 나쁨의 정도, 어떤 게 가장 나쁜 거야? 살인, 가장 안 나쁜 거. 과실치사, 똑같이 법익을 침해했어. 생명이란 법익 침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방가치론이라면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니까. 법익을 침해했어. 그럼 우리는 결과방가치론만 고집하면 이 세 개의 법리는 다 형이 똑같아야 돼. 그잖아. 생명이란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사망이 그러면. 근데 다 형이 다르잖아. 그건 불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불법의 본질이 결과방가치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행위방가치도 바로 불법의 본질이라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행위방가치는 뭐냐? 자, 사람을 살해했어. 자, 이게 왜 나쁘냐? 죽었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뭐라고?
병거반 같이. 아니다. 죽었냐 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지 않느냐.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야. 행위가 법의 가치에 반한다. 행위,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잖아.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거야. 이걸 말한다고 행위반가치론이야. 그러면 불법의 본질을 행위반가치만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에서 또 비교해 봅시다. 갑이 을을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다. 총탄을 맞아 사망했어. 뭐가 돼? 살인죄의 기수가 되겠죠. 갑이 죽이려고 똑같이 총을 쐈습니다. 총탄이 빗나가 버렸어. 이거 뭐가 돼? 살인 미수가 되죠. 그러면 행위반가치론에 의하면 행위의 불법은 크기가 같아들려. 행위 불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 불법은 똑같아. 그런데도 형이 다르죠. 여기는 행위 불법은 똑같아. 행위 불법, 불법, 결과 불법, 행위 불법에서 행위 불법은 똑같잖아. 똑같이 반사적인 이유로서 행위만 따지면 불법의 크기는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더 중하게 처벌하고 이걸 가볍게 처벌해. 이문적 감격. 왜냐? 행위의 불법만 갖고는 불법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또 고려된다? 결과의 결과가 발생했냐 안 했냐도 중요한가? 결과가 발생했냐 안 했냐? 즉 결과 불법도 불법의 본질이고 행위의 불법도 불법의 본질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통설적인 입장은 결과 반가치로는 불법의 본질은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에 다 불법의 본질을 다 내용이 돼.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3페이지 오늘날 통설 입장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인데 불법은 결과반 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 내므로 결론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를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법 요소로 보는 것이 오늘날 통설적 입장이야. 쉽게 말하면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가 다 바로 불법의 본질이다. 자, 우선 대강 뜻을 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은하니는 좀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자, 이런 경우 봐봐. 내가 A를 죽이려고 설탕물을 진하게 탔어. 왜? 나는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주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 설탕물을 진하게 타고 주면 죽는 줄 알고 살해할 수단으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할 수단으로 물 한 컵에다가 설탕을 몇 스푼을 타고 진하게 타서 줬다니까 먹었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블루미스팟에 받아봐요. 자, 그럼 이건 조심할 것이 이건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중에 무엇이 지금 이건 무엇이 나쁜 거야 지금? 결과가 나쁜 거야? 행위가 나쁜 거야? 이걸 처벌한다면 행위가 나쁜 것이 그러니까 불륜미수는 결과반 가치는 없는데 행위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반 가치 사람을 죽이려고 설탕물을 줬잖아.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거야.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하지 않아.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이게 내가 우리 책, 내 책밖에 없어. 그리고 모의고사도 가끔 내.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시험 났더라고. 우리 시험에 봐봐. 폭행치사죄는 과실치사죄와 마찬가지로 법익을 침해했어요.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은 단순 과실범보다 형이 중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올 용어가 결과적 가중범은 단순 과실법에 비해서 불법에 무슨 가치가 클까? 결과반 가치가 클까? 행위반 가치가 클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을 단순 과실범보다 중하게 처벌한 것은 이 기본범죄 속에 폭행 속에 이미 바로 중한 결과 사망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된 것이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자 우리 책 바로 참고로
이제 여러분 결과반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시험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나오진 않아. 결과반 같이 설명되어 있진 않는데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결과적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페이지. 자, 페이지 123페이지 보십시오. 페이지 123페이지. 바로 서론이 뭐라고 됐냐면 양가로 2번 봐봐. 123페이지 양가로 2번 기본범죄 기본교재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에 실현한 점에서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단순 과실범보다 무엇이 크다? 행위반가치. 밑에 뭐라고 써야 돼? 결과반가치 X. 자,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그 이번에 기출문제 집 안 가져왔나? 기출문제 나눠준 거? 없어? 좀 쳐봐봐 그거. 자, 아 그거 말고 기출문제 한번 우리 올해 거 나눠줬잖아 내가. 거기 올해 기출문제 8월달. 알지 마. 뭐 가져오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안 가져왔어? 확인해봐요. 그게 이제 그 기출문제 보면 이번 시험에 이제 그게 나왔는데 우리 봐봐 우리 이제 그 이 문제집 봐봐 우리 객관식 문제집 보면은 바로 이걸 하니까 다른 문제집은 없어 기출문제집에. 그런데 이제 보면 결과적 가중범위에서 자 페이지 227페이지 봐요. 기출문제 20번. 문제 20번. 217페이지. 문제 10번. 2번. 과실로 인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에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OX. 행위반가치인데 근데 우리 이번 시험은 그 문장이 맞게 돼 있어요. 왜? 이번 우리 8월달 시험은 행위반가치가 맞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20번에 2번을 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다른 시중의 기출문제는 없어 이게. 근데 이 용어가 어렵잖아. 없으니까 이걸 문제를 맞출 수 없다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풍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내 문제를 본 사람은 이제 이걸 결과반가치 아니라 뭐라고? 행위반가치니까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설명했냐면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시험에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독자적 출제로는 어려울 것 같아. 다만 금방처럼 어떤 지문에 결과반가치나 행위반가치를 써가지고 출제할 수가 있고 금방처럼.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학설. 학설 대리 주관적 정답을 기한 효과 오염방위 문제를 기출문제 문제 보면 학설 문제를 보면 이 결과반가치 행위를 몰라버리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학설의 넘버3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의 착오, 위전차, 그리고 오염방위와 같은 주관적 정신을 결합한 효과인데 가장 어려운 게 세 번째 거야. 왜? 이것 때문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그 학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 그런데 그게 우리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학설 문제를 대비하기라도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를 깊이 있게는 모르더라도 일단 기본강의 때 이 뜻을 알려야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문제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오히려 더 이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더 자세히 생각이 나. 알겠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본질에 관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기본강의는 대강 뜻 정도. 우리 의의 봐봐.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법익의 침해, 위태아 등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불법. 결과가, 불법이란 말이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다. 이게 다른 말로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이게 결과반가치고 아니다.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행위가 나쁘다. 행위 불법. 이게 바로 행위반가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의를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까지 받고 드디어 이제 제2절
부자기범이 나오네요. 부자기범. 부자기범이요. 각종 시험 보면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부자기범이. 그래서 부자기범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봐봐. 우리가 지금 1절은 바로 구속요건 일반 이론이고 2절에 부자기범이야. 그럼 3절에 보면 부자기범 끝나면 자기범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자기범 그럼 자기범 무시하는 거야? 부자기범을 제외한 거.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는 의미가 없는데 생각하는 건 뭐? 아니 범죄는 자기범과 부자기범 있잖아. 근데 왜 원래 내 생각 같으면 제2절 자기범, 제3절 부자기범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재도 어떤 책에도 제2절 자기범이란 독립된 타이틀은 없습니다. 그냥 부자기범만 있어요. 그건 왜냐? 형법상 범죄의 기본 형태는 무슨 범이다? 자기범이야. 즉 부자기범은 특수한 범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서 나와 있지만 다른 책들을 보면 부자기범이 저쪽 끝에 공범으로 끝날 때 제수론 앞에 특수한 범죄 유형해가지고 과실범, 부자기범, 결과적 가중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왜? 부자기범도 원칙적인 범죄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특수한 범죄 유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자기범을 지금부터 보게 되는데 부자기범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기가 정리돼야 되겠죠. 왜? 부자기로 범한 범죄가 무슨 범이야? 부자기범이니까. 그럼 부자기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 학자들은요 행위를 둘로 나눕니다. 행위를 나눌 때 행위에는 한자로 지을 작자를 써가지고 자기와 부자기로 나눠요. 자기란 말은 뭐 그대로 이자가 할 위자니까 지어서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 행위입니다. 적극적 행위를 우리가 자기라고 그래. 자기. 반대로 부자기는 소극적 행위겠죠. 뭘 하지 않는 거야. 뭘 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행위가 돼. 형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인가적 행론자들에 의하면 행위란 의사에 기한 신체활동이니까 부작위는 행위가 돼 안 돼? 안 되죠. 왜? 신체활동이 아니니까. 신체적 동작, 의사에 기한 신체적 동작이 행위다. 이게 인가적 행론자들은 행위를 그렇게 본다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또 뭐 지나가 버렸지만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인간의 목적적 수용활동이니까 목적적 때문에 목적적 행위론이라고 하고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태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인데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왜 인가적이란 말을 씁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의사에 기한 신체적 동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와 동작이 뭐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의사의 기한 이게 인과관계야. 의사의 기인한 동작.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 의사와 바로 동작이 의사가 의사 동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작위는 뭘 하지 않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무의가 아니고 법적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야.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 그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작위야. 그런데 형법상 범죄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에 의해서 범죄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해서 범죄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부자기범. 어려운 말이 아니야. 행위는 자기가 그런데 자기로 실현한 범죄가 뭐라고? 자기범. 부자기로 실현한 범죄가 부자기범이라니까. 그런데 형법상 바로 대부분의 범죄는 자기에 의해서 실현되는 자기범이야. 그러니까 이건 따로 다루지 않는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소극적 행위, 부자기를 통해 가지고 부작위에서 신한 범죄도 있더라. 이게 부작위범이고 그래서 특수한 범죄 형태라고 해서 따로 다루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작위의 뜻 보십시오. 1번 부작위는 바로 두째 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무의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태거불응죄 집주인이 나가세요 이제 안 나가는 거 법에서 요구하고 있잖아. 태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하지 않는 거야.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태거불응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산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유아가 아사하는 경우 젖을 주지 않는 것도 부작이죠. 이렇게 부작위를 통해서 범죄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우리가 부작위법이라고 한다. 2번 부작위 행위성. 자, 과연 부작위는 행위인가? 아까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부작위를 행위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쉬워? 쉬워?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면 치명적이 되니까 자,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야. 행위론에 독립적으로 문제 나올 수 없어. 다음은 행위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안 나와. 그런데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이다 바라지 못해갖고 1번 바로 인과적 행위론의 입장에 의하면 부작위를 쉽게 부작위의 행위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OX X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의 행위성 설명이 곤란하다. OX O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걸 낼 수가 있다고. 왜? 교수들이 출제할 때는 자기들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니까. 법대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걸 출제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과적 행위론 아까 공부를 한 거야. 알겠죠?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의사의 기인한 신속 동작이니까 동작이 아닌 부작위는 행위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통설 판례는 사회적 행위론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야. 부작위도 그것이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행위로 평가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법적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자, 아까 말한 산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시켰을 때 이 젖을 주지 않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아까도 말했죠. 최근에 세월호 사건에서 명문으로 사회적 현 입장에서 부작위의 행위성을 정의합니다. 봅시다. 판례. 봐봐. 자, 바로 우리 교재 보시면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 있는 자기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에 의해서 자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자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 되어? 행위가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판례는 행위를 뭘로 정의하고 있는 거야?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로 정의하고 있잖아. 무슨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여기에서 우리 판례도 행위론에 대한 사회적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작위는 부작위도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라는 거야. 즉 부작위도 행위다. 판례는 명문으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되냐?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자기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된다. 행위의 기본 형태, 자기와 부작위 이렇게.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인데 이 2015년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명문으로 행위를 사회적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부작위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바로 사람의 행태가 되니까 부작위도 행위다. 알겠죠? 우리 판례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3번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1번 판례가 그것인데 자, 뭔 말이냐? 이걸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검토해야 돼. 자, 우선 여기서 쉬고 좀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바로 3번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을 보겠습니다.